저희 공청관리위원회에서는 심사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공관위에서는 저희가 당의 후보들을 심사할 때 당의 정체성, 그리고 당선의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유권자와의 신뢰도, 그리고 당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을 일단 저희 심사 기준안의 최우선 원칙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또 공천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도 확실하게 정했는데요. 성범죄자,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자, 그리고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당원 단규에 규정된 것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세 번째, 또 말씀드릴 것은 기초원 공천 시에 갑원을 연속적으로 세 번 추천받은 자의 경우 이번에 금지 조항을 신설했고요. 소급 적용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원 공천 시에 갑원의 세 번 연속 추천은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산점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항목이라 기자분들도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가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5점의 감산을 저희가 논의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인데 이것은 최고위와 논의할 사항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 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최근 5년간의 공천 불복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 경력자입니다. 또는 타당의 출마 경력자도 동시에 해당됩니다. 이 역시 10%의 감산안을 저희가 최고위와 함께 논의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지는 않고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것은 더 감산이 많이 되는 쪽에 저희가 기준점을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최고 10%의 감산을 저희가 결정하려고 최고위와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를 좀 감산을 주는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추후 혹시 예견되는 저희 그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감산을 좀 줘서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인의 투표수의 5% 감산이고요. 최근 5년간 공천 불복 탈당한 후에 무소속 또는 타당 출마자의 경력자는 10% 감산을 적용하고 후보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감산점은 10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가 최고위와 논의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